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21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쳐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종가 매매 종목 소프트센으로 대응했는데요. 소프트센은 살짝 오늘 종가 매매 이유용으로 해서 살짝 올라갈 때 수익을 냈는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소프트센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일봉상의 흐름, 이 4층 지지대가 2660원입니다. 2660원으로 정확하게 오늘 이 지지대하고 똑같이 종가가 마감을 했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아침에 이와 같이 상승할 때, 이 종가에서 매수하신 분이 또 이유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제 2680원에 마감했던 종가에서 20원 빠진 2660원. 일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지대입니다. 이 4층에 2660원이 오늘의 그 종가하고 맞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센은 내일 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홀딩했던 KG 모빌리언스 내일도 더 대응해 볼수 있는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이 4층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갔었는데요. 11,150원을 뚫고 12,250원까지 아주 오전 중에 아침에 좋은 흐름으로 큰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승으로 오늘 그 홀딩했던 우리 제자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고 나올 수 있었던 KG 모빌리언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핫이슈 시초가 모두 오늘 R서포트로 대응했습니다. 이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매매까지 가져갔는데, 재택치료, 원격 진료와 관련주입니다. 오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이와 같이 아침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요. 이 3,000선을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1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주에 이 열리는 FOMC 경계감 때문에 경계 심리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흐름이 금주의 FOMC 결과가 잘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의 흐름이 1005포인트로 마감했는데 1000포인트를 겨우 지키는데 생명선에 올라탔던 이 코스닥이 몸통을 은봉으로 맞아서 내일 이 하락으로 더 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늘 하루 종일 반복한 하락과 상승이었는데요. 장 끝판에 한 2시 이후에 큰 하락이 있으면서 한바탕은 이 1000포인트도 깨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했는데요. 깨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일본 상승하면서 빨갛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이 미국발 훈풍으로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하면은 도쿄 증시가 틀림없이 또 상승하는데요. 매수세가 우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지난 S&P 500 주말에 미국의 증시 최고치 경신하면서 이와 같이 올라갔고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도 중증도가 낮다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우려가 조금 사그라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에서의 부양책 기대감 때문에 중국 증시 역시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0.4%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중국 전체적으로는 안정 속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 이 최우선 목표로 가져가는 이러한 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알서포트 종가매매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내일 이 특단의 조치가 금주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오늘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확진세가 더 심하게 이더 확진이 된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나올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에 달은 의료계에서는요, 일상회복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2주간 멈춰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보건노조라든가 감염학회 성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이 지금 완전 현장이 전쟁터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끼니를 거르고 업무를, 지금 너무 과중해가지고 또 코로나 환자들, 중환자들은 병상도 없고 일반 환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택 치료하고 병상 대기자들도 관리가 지금 엉망인 상태로 이렇게 계속한다 그러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의료체계 재정비에서 장기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성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들 병상이라든가 병원 한마디로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래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이 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특단의 조치, 사회적인 이 대응 조치 내놓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늦었다는 특단의 조치가 늦었다는 한편의 얘기도 있습니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확진된 다음에 이 접촉한 다음에 확진되는데 4일 정도 걸렸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접촉한 지 6시간 만에 바로 강력 전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전파력이 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요일인데도요, 어제 일요일 날 검사한 인원이 거의 뭐 6천 명대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900명대입니다. 사망자도 40명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 환자도 114명입니다. 내일쯤 되면 거의 뭐 130명 이상 더 올라갈 건데요. 이 오미크론 이 변이 전염 속도로 봐서는 확진자 환자가 더욱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특단의 대책이 나올 단계는 아니고 락다운이라든가 셧다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 비상 상황이 오면 그때 특단의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이 의료계에서는 이미 특단의 조치하는 시기를 놓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두 번만 맞으면 집단 면역이 일어나가지고 오미크론 아니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세번 부스터 샷을 맞아야 이 오미크론도 안 뚫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뭐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 병상이 꽉 찬다고 그러는데요. 특단의 조치가 이미 늦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하루 사망자도 계속해서 지금 40명 이상씩 나오고요. 지난주에는 80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올 걸로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연말에 확진자가 3만 명대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하는데 지금 줄이 몇백 미터씩 서 있고요. 병상 대기자도 최다인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 국민들 상황입니다. 문재인은 이 상황에서도 호주에 지금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데요.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이 한마디 하면 또그 얘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위기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또 마지막이 아닌가 하고 의문부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이 마지막에 요번에 80% 2차 접종만 하면 집단 면역이 생겨가지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이 얘기는 싹 들어가고요. 이번 위기, 오미크론 위기, 또 확진자가 7천 명대 이상 나오는 이 위기가 마지막 위기라고 또 얘기하고 호주를 떠났습니다. 내일부터 부스터샷 이 사전 예약이 이틀째입니다. 방역 패스 위반하면 오늘 과태료가 위반한 사람들 10만 원, 위반한 업소에서는 첫 번째는 15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까지 나온다 그러는데요. 이 방역 패스로 이 코로나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 봐가지고는요, 못 막을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인데,
코로나로 지금 사망자가 늘면서 이 영안실 꽉 차가지고 또 화장터도 줄을 서고 24시간 가동을 해도 지금 화장터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존슨 영국 총리가 오미크론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영국은 지금 연말 31일까지 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미크론과 이 코로나 확진세와 맞물려가지고 얘기가 지금 제가 끝냈고요. 지금 윤석열하고 또이 이재명,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까지 가상 4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48%, 이재명이 37%, 거의 지금 10% 이상의 이런 차이가 났는데요. 격차가 4자 대결에서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발표되는 것은 양강 체제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재명이 약간 격차를 좁힌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상 4자 대결에서는 윤석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에 육박하는 이러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호주 출국, 내일 아마 핵심 광물 협력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이토리라든가 니켈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온이라든가 또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살짝 지금 하락하는 이러한 분위기지만 내일 그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 그러면 조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의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 희토류, 니켈 이러한 그 2차전지 관련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시장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오늘 네 종목이었습니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오늘 유진 로봇이라든가 로보티즈 같은 이러한 로봇 관련주,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팀 구축 소식 때문에 삼성 봇 양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유진 로봇 그리고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온 이러한 상황이고요. 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상승을 했는데 1,000원 밑에 동전주입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칼이 바로 삼성전자 로봇과 관련된 이 삼성봇 양산 기대 때문에 로봇 또 유진 로봇, 로보티즈와 같은 종목과 함께 세종 메디칼까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휴림 로봇도 그렇고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플카 부품 공급 기대감 때문에 인포뱅크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22.7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 정도 움직였고요. 시장에 지금 현재 뉴스테마 호재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 오늘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로봇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은요. 대부분이 이런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또 이러한 그 관련주들 전체적으로는 이런 상승이 있었고요. 로보티즈까지 그리고 인포뱅크까지 상승하는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애플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애플카 소식도 오늘 LG전자의 애플카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서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차또 마그마 관련 움직임인데요. 로보티즈가 바로 이러한 마그나 관련주로서 움직였습니다. LG전자의 애플카 협력 기대감,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의 또 상장 추진 이슈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움직이겠는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 이슈가 더 크게 올라갈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 바로 자율주행 애플카와 관련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요, 이 지난달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판매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에도 또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이런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는
살짝 하락을 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안주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일요일 날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해킹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 좀 올라갔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대부분이 파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오늘 상황입니다. 이 애플카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로봇 이슈가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거리두기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특단의 조치 오늘 저녁에 9시 현재 몇 명의 이 확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움직임이 있고요. 내일 아침에 발표 또 화요일 수요일까지 보고 지금 목요일이나 금요일날쯤 이 확진세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첫 단추가 오늘 저녁에 월요일에 이 확진자 수인데요. 이런 그 확진자 수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금요일날 대응했던 종목 소프트센 이와 같이 또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고 있는 지금 종목 중에 하나가 알 서포트입니다. 이거 역시 특진세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이알 서포트 소프트센 같은 이 코로나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KG 모빌리언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음압병상과 관련된 이 GH 신소재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이러한 움직임이고요. 또 세종 메디칼 로봇과 관련해서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 관심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뉴스테마 호재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은 지금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 확진세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심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월요일 오늘 크게 이 성공적인 투자는 안 됐지만요. 내일 화요일을 기대하면서 내일 더욱 큰 투자로 같이 성공 투자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